초구 바깥쪽 낙겨옵니다. 138km의 구수. 와, 뭐야, 선수발. 안 돼. 아유, 힘든 것 같다. 긴장 많이 해. 초구부터 공 너무 빠른 거 아니냐? 그지. 약간 좀 뜬 건데, 흥분한 건데, 저거. 살살 해, 살살. 훔치지 마. 으이씨. 땅볼 차구가 만들었습니다. 앞에다, 앞에다. 땅볼 차구가 만들었습니다. 이격수 쫓아요. 잡았습니다. 일루. 야, 야. 쫓아요. 잡았습니다. 일루. 일루. 아웃이 됩니다. 일루에서. 슬라이더가 외곽에 꽂혔고 다운투 처리를 원성준이 아주 잘합니다. 아니 이대호 선수의 리치도 보세요. 그러니까요. 수비 요정 이대호. 네.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귀중한 아웃카운트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2번 타자 정한석입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운 타자예요. 그리고 신재영이 실제로 안타를 많이 허용했어요. 네. 타석에 1번 타자 정한석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타격합니다. 타격. 아, 네. 특히나 몬스터즈와의 맞대결에서요. 정한석 선수는 무려 8타수 4안타. 몬스터즈 마운드를 폭격했던 선수입니다. 이정아, 이 맞돌이가 됐던 거는 휘문고등학교 이 타선을 상대하면서기 때문에 신재영도 오늘 투구를 달리할 거예요. 바깥쪽으로 공 하나 뺍니다. 초구는 볼. 초구싸움이, 초구싸움이 또 안 됐어요. 느리게, 느리게. 어우, 초구싸움이 안 됐는데. 아, 잘 잡았다, 잘 잡았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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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운데 던져야 됩니다, 지금은. 볼넷은 가장 나쁜 거예요. 네. 몬스터즈 상대 5월의 타율 정한석 낚여옵니다. 골라냅니다. 잘 본다, 잘 본다. 네, 잘해. 아, 씨, 아쉽네. 아, 저 체력 잘 던졌는데. 속질 않네요. 네. 볼넷은 안 되죠. 승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됩니다. 스트라이크를. 들어왔습니다. 나이스 볼. 선수가 14경기에서 13득점입니다. 루상으로 나가게 되면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야 되는 신재영이고요. 볼넷은 안 됩니다. 경기 시작하고 나서. 신재영 선수께 경기 초반에 볼넷 내줬을 때 위험한 상황을 많이 맞았었거든요. 나이스. 땅볼 타고 만들었습니다. 이대호 선수가 잡았어요. 투수에게 토스. 베이스 먼저 밟는 투수 신재영입니다. 이제 투어. 몸 움직임이 상당히 좋네요. 그렇네요. 토스까지도 완벽했고요. 몬스터즈에게 강했던 이충원, 정한석까지 일단은 땅볼 처리하고 있습니다.